선덥니다.
소개하고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라는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레아라는 여인입니다. 그의 남편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 남편은 본래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7년을 사랑하고 종살이했습니다. 또 7년을 또 종살이하게 됩니다. 14년을 종살이해서 처가살이 14년 만에 얻은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어머니 레아는 바로 이 레아의 친정 아버지가 본래는 라헬이 첫날 밤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 못난 레아 큰 딸을 야곱방에 들여보내게 되고 전혀 원하지 않았던 야곱 편에서는 전혀 사랑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바로 이 레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서름 덩어리로 지냈던 이 레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셨는데 네 번째 오늘 태어난 그 아들이 유다라는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아들을 계속해서 처음에는 루벤 아들을 낳았고 시므온, 레위, 네 번째 아들 유다가 태어났을 때 이때까지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 레아는 이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유다라는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흔히들 이런 말 하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유다의 일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찬송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찬송 속에는 곡조에 있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있어요.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 가사를 여러분 잘 생각하고 찬송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찬양하는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는 어떤 가사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노래 가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사를 잘 생각하고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유다 이 이름은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과 그리고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어다. 가장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어라. 그리고 또 창세기 4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손이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를 당할 자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덜미를 네가 잡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8절에는 세 번째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리로다. 실질적으로 열두 아들들이 이 유다 앞에 절하게 됩니다. 첫째가 아닙니다. 네 번째 태어난 아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첫 번째가 될까요? 열두 아들들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가장 앞에 세우는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그 찬송을 할 때 내 서름을 담아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 사자 새끼란 말은 젊은 사자를 말합니다. 힘 있는 사자. 그런데 그 사자 중에도 수사자가 아닌 너는 암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사자 중에 가장 용감하고 저돌적이고 그리고 가장 힘이 센 사자가 암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이 지상의 모든 동물들 가운데 왕이에요. 너는 왕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유다에게 선포가 됩니다. 누가 너를 범할 수 있으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를 통하여 실로가 올 것이다 했습니다. 실로, 따라서요, 메시아. 실제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이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유다의 혈통입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유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널 행복할 때나 기쁠 때나 내 입에서 주여 널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지으실 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찬송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또 찾아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장 27절에 보면
훗날에 모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이 유다 지파,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창세기 29장 35절에 소개된 유다 지파의 유다 집안의 시조가 유다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구가 팽창했느냐면 번성했느냐면 모세 시대 때에 유다 집안의 사람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 나이만 계산하는데 20세에서 50세까지만 이 남자 나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구수가 몇 명이 있느냐면 7만 4,600명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7절에 그런데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인구가 몇 명으로 불어나느냐면 민수기 26장 22절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 숫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게 되면 7만 6천 5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만 6천 500명. 몇 명이 더 40년 사이에 유다 집안에서 숫자가 불어났냐면 1,900명이 이 집안에서 숫자가 불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유다 집안을 엄청나게 축복을 하세요. 오늘 찬송하시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자손의 엄청난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유다라는 이 사람은 열두 지파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40년을 행진할 때에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민수기 10장 1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유다를 선두에 세워라. 가장 앞에 유다 집안이 있습니다. 태어나기는 네 번째 태어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우두머리예요. 가장 앞에 세워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에서 최소한 내 집안을 돌아다 보면 나는 둘째 아니면 셋째, 넷째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노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 태어나기는 늦게 태어났어도 나중 태어났어도 너는 반드시 앞서갈 거야. 이 말씀을 우리가 현실에다가 접목을 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분야에 똑같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다른 분은 지금 10년 앞에 가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통해서 앞서가고 있는데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신다면 네가 10년 늦게 출발했지만 너 이제 출발했어도 10년 앞에 출발했던 사람보다 더 앞에 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나보다 지금 앞에 가고 있다는 사람들 부러워할 것 없어요.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열두 제자들 가운데 있어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장 늦게 된 사도입니다. 가룟 유다가 실패하고 난 후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라는 사람을 넣었는데 마띠아는 성경에 보게 되면 세워졌다는 이름은 있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와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기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마지막으로 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오신 이 빛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빛 되시는 주님이 직접 처음에 사울이요 나중에 바울 된 이 사람 잡습니다.
이 사람이 늦게 출발은 했는데 일은 가장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에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소 견해가 있습니다.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늦게 출발했던 사도된 이 바울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열두 제자 가운데에서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각,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갖다 얹기만 해도 이 바울의 몸에 있던 천조각입니다. 앞치마, 그리고 이 손수건, 직접 바울이 갖다 얹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니고 있던 것을 누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 병자한테 얹었더니 병이 치료가 됩니다.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어느 제자에게도 이런 능력 나간 적 없어요. 가장 늦게 된 제자인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신다면 나는 지금 항상 꼴찌 인생이고 나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인생입니다. 앞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초조해집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 것 같고 일은 해야 되는데 힘은 없고 가진 것은 없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보게 되면 당시에 제사장이 예복을 입을 때 12개 보석을 가슴에 답니다. 이 보석을 12개를 달 때에 가장 앞에는 당연히 태어난 순서로 얘기한다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장 앞에 있는 보석이 홍보석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홍보석. 이 홍보석이라는 이 보석이 모든 12개의 이 보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태어난 야곱의 12 아들들, 12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앞에 있는 이 홍보석이라는 보석이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에요. 이 보석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면 구하기가 대단히 희귀합니다. 지상에서 거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석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 화려한 같은 불 모양이라도 벌겋게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 색깔의 풍요한 그런 풍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끝없이 끝없이 앞으로 우리 집안은 계속해서 풍성하게 번성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홍보석입니다. 가장 앞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앞에 세우고 보석 가운데서 가장 앞에 두는 오늘 이러한 여러분 홍보석 같은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면 언제 즐거워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나는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그대로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한다 했는데 저에게는 때로는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찬송이 되지 않습니다 할때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쇠는 주목합니다. 대장간에서 가장 많이 얻어맞는 쇠일수록 강철되어요.
계속 달궜다가 두들겨 패고, 달궜다가 두들겨 패고, 계속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집어내고, 이것이 강철이에요. 내가 강하게 하나님 쓰시려면, 모든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흙으로 질그릇을 만들 때에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3,000도 이상 되는 도자기, 도요지, 여러분 아시죠? 불 속에,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데 보면 돌같이 단단해집니다. 하나님 나를 쓰실 때 그렇게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그것을 시련으로 보지 말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검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시려고. 이 련자가 무슨 연자면 재련소할 때 용광로 속에 쇠를 녹이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강하게 들어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찬송해야 됩니다. 여기에 유다의 자손 가운데 유다 자손의 혈통을 제가 소개합니다. 시간 관계상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이 유다의 혈통은 어떻게 이어져 내려올까요? 본래 이 유다 집안의 시조가 DNA가 찬송이라는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흘러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집안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5장 5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유다 지파 사자 다윗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유다 지파의 혈통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 같이 BC 참고로 소개합니다. 1040년 이 사람은 이세라는 아버지 설하에서 여덟 번째 태어난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가 왕이 되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강조했습니다. 나 지금 꼴찌입니다. 나는 막내 같은 인생인데 그런데 가장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범사가 이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남한테 지지 마세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그분 힘을 빌리세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찬송이란 이런 이름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쉽게 찬양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영혼의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육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고요. 혼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고 영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최고의 찬양은 영의 찬양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BC 1040년에 태어났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25년 이 사람은 15살 나이 때에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때 이 사람 다윗의 나이가 15세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때부터 BC 1010년 이 사람 나이 30세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15년 세월 걸렸습니다. 15년 동안 이 사람 파란만장한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비록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그런 아버지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환란이 그렇게 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선택받는 순간부터 환란 닥쳐요. 내쫓기기 시작합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3,000명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15살 때 지명받고 나이 30살이 될 때까지 약 15년 동안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삽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내가 믿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도
힘들지는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고 났더니 더 힘들어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신지 아세요? 너는 이미 지명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크게 서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훈련도 필요할 것이고 옛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쓸 수는 없어. 그러니 마치 모세처럼 부르심 받자마자 출애굽기 3장 5절에 내 발에 신벗으라. 이 신발 벗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은 전부 신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을 신고 있을 때 신발 벗으라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일 해야 돼. 너는 내 종이야. 룻기서에 보게 되면 무엇을 포기할 때 신발 벗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이제부터 써야 되겠는데, 내가 너를 다윗에게는 내가 너를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옛사람의 그 때를 벗겨야 돼요. 그 신분을 벗겨버리려면, 그 모습을 벗기려면 이제는 신을 벗어.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오는 시험은 저주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로마서 8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저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미 죄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험에 오는 것이 믿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오는 이 시험은 저주가 아니라 무엇이 보장된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노예로 갑니다. 노예로 갔는데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 입장이라면. 그런데 요셉은 단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후에 하나님은 그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 어디로 끌어올립니까? 국무총리로 끌어올립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요셉은 국무총리 못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애굽에 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국무총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지나고 보니까 다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내게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왜 바로 보내지 않는지 아세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큰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하나님, 내가 고난이 닥쳐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 내 입에서는 원망 불평보다는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영광 돌립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유다 조상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어떤 일이 있나요? 시편 57편 4절과 7절과 8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쫓겨다닐 때에 이 사람이 시편 57편에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막다른 골목에 완전히 이제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사막으로 도망다니다가 한 곳에 숨었습니다. 숨었는데 지금 바로 앞에 사울왕이 보낸 군사가 지금 들이닥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4절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습니다. 사방이 불시험해요. 불사전 자 중에 누워 있다 있습니다. 누워 있다는 뭘 말합니까? 나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속수무책입니다. 불이 완전히 둘러 있습니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니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불사른 자들 중에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런 환경에 처한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걱정의 태산이에요. 사방에 나를 불러 살라서 나를 태워 죽일 것 같습니다. 나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이 다윗이 불평합니까? 왜 나 택하셨어요? 왜 나 부르셨어요? 나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내 아버지 집에서 비록 내가 양이나 치는 목동일 하지만 나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 선택받고 난 후에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사는 자 중에 누워있지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불같은 시험 속에서 이 사람은 뭘 말합니까?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DNA가 어디 있어요? 자기 조상 유다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 수금이 뭐라는 것입니까? 찬양하는 악기예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 수금이 악기를 연주하지 않았는데 불시험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내가 악기를 통해서 소리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새벽은 언제 옵니까? 내일 또 새벽이 우리에게는 밝아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비록 불같은 시련 속에 내가 지금 갇혀있지만 내가 타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제 믿음 변하지 않아요. 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은 오히려 확정되고 확정 더 믿음이 강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게도 새벽은 밝옵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 사람이 찬송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찬송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길을 걸어갈 때나 아니면 내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나 무슨 일을 하실 때도 더 찬양을 우리는 끊으면 안 됩니다. 찬양을 중단하지 마세요. 계속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찬양 가사 속에 계속 나의 신앙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DNA가 또 어디로 흘러내려가는지 아세요? 이 유다 집안은 혈통 자체가 찬양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0장 3절과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에게 다 말씀은 중요하지만 오늘 몇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20장 역대하 20장 12절 역대하 20장 15절 17절 그리고 20절 21절 22절 23절을 소개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 집안의 자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됐냐면 적군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 민족을 침공을 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속수무책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역대하 20장 12절에 다음 같은 기도를 해요. 우리가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역대하 20장 3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민족을 공격해 들어오는 연합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백성들한테 금식을 하라고 공포해요. 지금 일반 임금 같으면 왕 같으면 지금은 신하들 불러다 놓고 작전을 짜거나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저 큰 무리들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람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공격하는 질병들, 악한 영들, 수많은 세상 가운데 나를 독보수처럼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이 고난의 가시가 나를 향해서 찌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처럼 나는 하나님 이것들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독고백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단 한 가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한국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에 역대하 2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실에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만나서 전쟁을 해야 돼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지금 결사적으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도했더니 그 전쟁은 네 전쟁 아니야. 내 전쟁이야. 나한테 맡겨. 하나님이 대신 이 전쟁을 치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2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이 없나니 네가 할 게 하는 것도 없어. 내가 해주마.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따라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크게 하세요.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1절에 이상한 일을 해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군대 앞에서 찬양대를 세워서 군대들 앞에 나가게 해요. 전쟁으로 나가는데 찬양대가 제일 앞에 나가요.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 연합 적군들을 순식간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23절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냐면 적군이 적군들끼리 서로 치고받아서 서로 망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찬양하는 여호사밧 이 민족을 건드리려고 오는 자들을 스스로 자기들끼리 망해버려요.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자들 다 쳐버립니다. 자신들끼리 또 부딪혀서 스스로 망해버려요. 여러분한테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강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성경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세요.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늘 제가 늘 느끼고 깨닫는 것은 늘 주님은 늘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 24절과 25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2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이때 실라라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매를 맞았는데 보통 매를 맞은 것이 아니라 고문을 당했는데 23절에 보면 많이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발이 착구에 든든히 채워넣었다 있습니다. 무거운 그 당시 그 형벌이 어떤 것이냐면 이 하체에다가 묵은 쇳붙이, 쇳덩어리를 갖다가 달아놓아요. 사람이 온몸이 피투성이에 대해서 얻어 맞았는데 가방에 갇혀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쇠사슬로 묶어놓았습니다. 짐승처럼.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을 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감옥터가 움직여요. 그리고 감옥문이 성경 강좌입니다. 다 열려버려요. 굳게 닫아놨는데 그러면서 성경 강좌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매여 있던 것들이 다 벗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심이 나를 묶어놓았습니다. 환란이 나를 묶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그 감옥 같은 환경에서 갇혀있는 곳에서 너 자유를 잃어버렸고 온몸은 만신창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있달지라도 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라. 찬송하면은 내가 너 손을 대지 않아도 너 갇혀있는 감옥 같은 문이 열려버리며 너 찬송하는 소리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 묶인 것이 다 벗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유다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려면 왕이 계속 나옵니다. 이 집안에서 다윗 왕이 나왔어요. 솔로몬 왕이 나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나왔어요.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저 유대 민족이라는 놀라운 그 열두 아들 이름 가운데 이 유다 민족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그것이 지금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찬양하는 사람이 되면요 민족을 만들어요. 나 한 사람의 찬양하면 그 집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닥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어차피 인생은 고난 가운데 와서 고난 가운데 갑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왜 왔을까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면역력이 길러졌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릴 때마다 더 찬송하세요. 오늘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서 오는 사탄마귀는 한 길로 와서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